오늘 어느 배고 성시대 할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쫓겨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유일한 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 어, 어제 주일까지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새 생명 초청 주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어, 드려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정말 많은 용어들이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또 교회 속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더 어, 이렇게 후속사역에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냐? 전도자의 삶,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있는 만남과.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일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집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요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첫사람인 아담과하의 제로의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언제 이걸로 인하여서 어,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유황불에 있는 지옥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쳐 버리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유일한 바로 영생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채워지지 않냐는 공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어,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찾기를 소망하는 것을 집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전제구나를 알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잘못된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라는 이 주체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누독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어서 근원적인 언제 문제가 해결된 자 그걸 믿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요 선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는 참 선지자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흑암의 조주의 어둠의 세력을 꺾으신 바로 창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순간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늘 눈만 떠도 생각만 해도 우리의 음음은하하지지지우우의의육은은참으하하님님과의하하시는보보다제 속에서 아아기를원하하이이우우의의인인우우의인인인인예 우리의 예수 리스스를믿 믿는 으으말미암암아원하하축축을주 주신 하하님의의한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의 확신 구인승 기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받겠다고 잘못된 착각을 하면서 개명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인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어, 어떻게 보면 아 자만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함 우리 인간은 절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하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온전하다. 이 말은요. 어, 언어적인 이 뜻의 말은 뭐냐면 어,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통감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늘 넘어지니까 그래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그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빌립보서 3장1 2절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심중에 있는 영적 상태 아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를 이렇게 쫙 보시면 심중에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고 물으시고 아시고 질문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을 찾으러 왔지만 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완벽한 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지만 물질 부분을 건드리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꿔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무엇이 소망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10편 이렇게 42편 5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우리가 왜힘 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힘 빠질 일이 없고 불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느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소망을 두고 보여지는 것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내 자녀를 봐도 불안하고 내 사업체를 봐도 불안하고 내 자신을 보면 이 질병과 연약함을 봐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죽고 살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늘 속입니다. 야 하나님 바라보지 마. 야 보여지는 네 자신을 바라봐.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안해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증인들로,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존심에서 승리하면 이제 뭘 건드리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또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뭘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물질에서 승리하면 이제는 뭘 하냐? 자꾸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야 나를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보게 해서 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물질과 같이 내 자신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작별하는 것, 배설물로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온 시절이 얼마입니까? 어느새 우리가 30년이요, 50년이요, 70년이요. 우리가 살아온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순간순간 속고 놓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간 우리의 예체질에 매여서 공격하는 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무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자세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일분 저마다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이 시간에도 주인 대신 주님으로 바꾸는 기한 믿음의 우리 어 예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어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을 이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 자세가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한 단어라도 내가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 7절자를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네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약하네 둘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으로 너에게 내가 믿음을 보이겠다 그래서 야구보서 2장 20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이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또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받고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고 나와 사단과 세상을 이길 힘 문제를 이길 힘 사건이 와도 이길 힘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축복에 믿음 고백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니다 하면서도 내 중심의 틀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자를 바라보는 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시대와 문화를 바라보는 눈. 어딜 가도 실망되는 일들이 많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실망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에 뭘 하기를 원하시냐? 당연하다. 불안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한 사람들이다. 너도 불안하지 않냐?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또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어진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축복의 눈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기도점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돈 필요한 거 아시고 건강 필요한 거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아시거든요. 하지만 이 속에서 뭐 하기로 원하시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들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다 들어있고 영원한 영생까지 들어있는 이 예수 크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계속해서 이 축복 안에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그 하나님이 기뻐쓰시는. 기대한 믿음의 창조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